등장이 아니 예능 같지 않고 드라마 같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예. 어추. 나오자마자 뭘 검색을 하시는데? 아니 어디 가시려고?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렇게 저런 디바이스에 이렇게 약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 같은 걸 또 하셔가지고 어디 가시네? 아! 요즘 이런 거 많아요. 뭐 따릉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뭐 자전거 공유 뭐 이런 거. 아, 저걸 타시는 거예요? 가까운 거리는 늘 탑니다. 예. 저는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타는 건 봤는데 그렇죠. 아, 저 형님이 타는 건 그러게 그런 것 같아요. 저게 사실 균형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또 이게 날 추울 때 타면 저 추울 텐데. 아, 뭐 능숙하시네. 잘 타시네 진짜. 아, 저러면 저 누가 60대 넘은 형님을 알아요. 트라이애슬론, 패러글라이딩, 스킨스쿠버, 스키. 스키요. 야, 남들이 다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취미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. 그러게요. 좀 젊은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쪽을 흉내내는 거. 젊음을 흉내내고 싶어요. 저걸 타는 거리가 한 10km 정도는 돼야지. 이거 이렇게 차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예. 걸어가면 걸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또 주차하기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. 네. 맨날 여기 지나다니는 곳이에요. 이렇게 횡단보도는 꼭 끌고 서행을 해야지. 근데 기본적으로도 혼자 말씀이 또 기본적으로 조금 하시네. 나는 또 형님은 아예 과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없는 줄 알았는데